What's up,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바대로 랩비에서의 올패스를 받았고 화제의 참가자였던 You Know Big Boy라는 랩네임을 가진 이 래퍼의 퍼포먼스를 시청할 겁니다. 근데 들뜬 기분이 있지만 한 가지 좀 저는 마음이 약간 무거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그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가 몇 번 차단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 차단을 당했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이 감흥을 조금 같이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게 좀 쉽지가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방송 저작권이라는 게 워낙 좀 규제가 워낙 심한 컨텐츠거든요. 이거 뭐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 리액션 비디오 요청이 계속되고 있어서 되게 기쁘고 랩비에 관련된 그리고 킹 오브 랩 리액션 비디오 관련한 리퀘스트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요즘 너무 기쁩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잘하길래 여기에 있는 코치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다 신나게 춤을 추고 환호를 하는가 보면 알겠죠. 아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해서 검색을 잠깐 해보니까 한국의 그 그레이가 만든 유명한 트랙 119 리믹스에 자기 스타일로 또 커버로 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랙도 살짝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You Know Big Boy의 퍼포먼스를 보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뭔가 그 스타일부터도 뭔가 예사롭지 않아요. 뭔가 힙합의 아웃룩이 아니고 뭔가 되게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의 느낌으로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도대체 어떤 퍼포먼스를 할까라는 되게 그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목소리가 겁나 멋있어. 에이 하는데 목소리부터 시작부터가 뭔가 예사롭지가 않아. 장갑차가 그냥 확 밀어붙이는 느낌이야. 코뿔소가 밀어붙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와. 저는 랩의 가사에 대해서 알아들 수 없지만 플로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칭찬할 수 있는 거 리듬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랩에서 그 그루브가 느껴지는 래퍼예요. 그러면 그루브가 있는 래퍼들은 벌스를 딱 들으면 사람들이 아 되게 신난다라는 느낌을 기본적으로 많이 받죠. 플로우도 되게 자유자재로 되게 재치있게 디자인할 줄도 알아요. 와 이제 보니까 학교에서 입는 교복 느낌이네. 스쿨 유니폼 같은 느낌이네. 책가방 메고 나와가지고 뱉어내는 랩 스타일 톤은 굉장히 로우하고 아 이미 한 명 나왔어요. 이거 거의 뭐 참가자로 나온 게 아니라 공연하러 나온 느낌인데? 야. 와. 근데 저는 베트남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 시작하는 어떤 힙합 관련 TV쇼들이 베트남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참가하는 래퍼들의 랩 스킬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저희 쇼미더머니 시즌 1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의 쇼미더머니 참가자들의 래퍼들의 랩 스킬과 비교하면
시즌 1의 참가자들의 랩 스킬은 솔직히 좀 별로였어. 별로인 참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베트남에서 시작되는 힙합 관련 TV쇼에서 시작되는 그리고 여기 출연하는 래퍼들의 랩은 그렇지가 않아요. 플로우만 들었을 때는 진짜 어떤 몇몇 래퍼들은 전문적인 스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워! 야. 아니 쇼맨십도 좋아. 긴장할 법도 한데 굉장히 좀 공연 한 100번 한 사람의 느낌처럼 I'm a good boy. 플로우를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서핑 타는 느낌으로 탁탁 치고 들어가니까 아니 이 정도면은 우승 후보의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우승 후보인데? 오! 브라! 와하하 투 덤섭이야 진짜 이런 상상을 많이 해봐요. 베트남어가 아니고 이 사람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한국어 래퍼고 이 사람이 쇼미더머니에 출연을 했다, 이 사람이 올패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 당연하지. 헤어 이해지. 당연하죠. 이 정도의 어떤 랩 플로우와 가사는 모르겠어요. 랩 플로우와 공연할 때 그 쇼맨십 교복 같은 옷에다가 책가방 메고 나와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것도 저는 전략인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오히려 심어줄 수 있어. 막 알죠? 막 롤렉스 차고 막 스트릿 패션에다가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랩을 되게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죠.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예상치 못한 아웃핏을 가지고 입고 나와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는데 갑자기 로한 목소리에다가 그루브 있는 랩플로우를 팍 꽂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와 이 사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대박이다. 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유노 빅보이를 왜 리액션 비디오를 안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뒤늦게 알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승 후보인 것 같아요. 물론 수많은 실력자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이분이 팀 카리라는 거기에 속해 있나 봐요. 알겠어요. 야 랩비에 재밌네 진짜. 오 쇼미더머니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